우리 지역의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여름밤의 뮤직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네, 5일간 여름밤에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네. 올해로 벌써 7번째 펼쳐지는 콘서트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음악가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펼쳐질지 오늘 미리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의 예술단체입니다. 청주 하우스 콘서트 김양숙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청주 하우스 콘서트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지역의 예술가들 함께하는 단체죠? 네, 저희는 사실은 예술가 단체라기보다는 클래식 음악하고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연주자와 네. 객석을 좀 가깝게 만들어주고자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네. 그런 기획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 콘서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객석이 몇백석 이게 아니고, 한 백석 이내에서 아주 연주자와, 이제 감상하시는 관객들이 아주 호흡을 서로 느끼면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더니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렇게 이제 매달 거르지 않고 연주회를 마련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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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음악회를 연다는 것을 사람들이 매우 감탄을 해요. 네. 이렇게 꾸준히 예, 한 네. 번도 빠지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저희 스스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역사회에 영향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대표들이 3명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영 아티스트 청주 출신 청주에서 자라나서 그 앞으로 음악가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이 정말 돋보이는 네네. 그런 영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영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이제 생애 최초의 독주 무대를 갖게 해주는 거죠. 의미 있는 무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스스로 곡도 선정해서 연습하고 네. 관객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도 해가면서 네.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좋은 이제 프로젝트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와요. 이렇게 해외나 국내 굴지의 그런 콩쿨에 나가서 네. 입상을 상위도 하고 1위도 하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네. 이렇게 옆에서 또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네. 지켜보고 있는 게 저희들의 큰 보람입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양성평등 음악제도 이제 개최를 하시고 있죠. 네. 그 여성재단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하고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네네. 양성평등 주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음악제로 한번 그 양성평등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축제 같이 음악제를 마련해 보면 좀 더 그 클래식 음악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이제 기쁘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몇 번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역사 속에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음악계 클래식 음악을 뭐 몇백 년 동안 발전시켜오는 동안에 여성들의 기여가 참 컸고 네. 그들이 교육자로서 또 실제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베토벤이나 네. 모차르트처럼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연주와 그 강의와 이렇게 같이 했더니 정말 호응이 좋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호평을 들었을 때 네. 저희도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저기 청주 하우스 콘서트 보니까는 이제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명하시는 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의 정말 대선배고 네. 저희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제독 작곡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네네.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서울대학의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가서 박영희 작곡가님 네. 네. 이렇게 하신 독일에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예술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네. 그런 선생님이 계신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박영희 작곡가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분의 고향이 청주이기 때문에 네. 늘 고향을 생각하시고 어머니를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작곡 활동을 해오시면서 외국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계신 그런 근데 들어보니까는 분이세요. 지난 6월에는 네. 이제 음악 토크도 함께도 진행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이제 여성 음악제 할 때마다 그분 곡도 꼭 넣어서 같이 해 오다가 바로 지난 6월 달에는 이제 청주가 이제 기록 문화의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 문화 기념하는 그런 이제 주간에 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게 네.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더니 네. 바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박영희 선생님 곡만으로 이런 음악 하고 토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정말 지역에 특히 클래식 예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은 대표적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올해 이 페스티벌 때문에 여름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5일 동안 올해는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 썸머 뮤직 페스티벌은 맨 처음 우리들이 이제 청주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도 서양의 유럽의 그 도시들처럼 한 달짜리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잘츠부르크나 루체른 같은 유명한 그런 이제 음악 썸머 뮤직 페스티벌 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25년 전쯤에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네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작은 나라잖아요. 거기에 오크리드라고 하는 고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나 이런 같은 그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성당에서 한 달짜리 썸머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여행 갔다가 접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감명이 깊고 그 작은 책자에 한국 사람들 음악가들 이름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매우 감명이 깊었는데 그 음악회 참석을 저도 이제 한번 했는데 그때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그 객석의 그 관중들의 분위기 이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동네 이제 잔치가 정말 그때 어떤 느낌과 기억을 담아서 이번에 페스티벌을 이제 펼쳐보게 되시는데 첫날 프로그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5일간 펼쳐지게 되는데 첫날 프로그램이 이선호 성혜리 피아노 듀오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 이선호 씨하고 피아니스트 또 한 분, 두 번째 하시는 분이 이제 김한길 씨하고 두 분 피아니스트가 계신데요.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에 저희 그 원리의 정기 연주에 초청됐던 연주자들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부 음악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기획을 할 때 올해는 좀 부부 연주자 컨셉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선호 씨하고 그 부인이신 성혜린 피아노이스트 두 분의 듀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8월 22일에 네 지금 잠시 영상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 두 분이 연주하시는 모습의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날 이선호 성혜리 피아노 듀오 이번 썸머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솔로로도 각각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솔로 곡도 치고 또 듀오 곡도 치고 이렇게 포핸즈로 하면 아주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2일 소프라노 한지혜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한길 듀오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오페라 곡들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한길 피아니스트의 부인이신 그 한지혜 씨는 그 오페라의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 최연소 누구죠? 그 우리 제가 그 유명한 오페라인데 네, 생각이 네. 나비 부인 말씀. 나비 부인데 네. 너무 유명해서 생각이 네. 깜빡 잊었어요. 네. 그 최연소 나비 부인으로 발탁될 수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성악가이신데 그렇군요. 아, 네. 그 분이 이제 여러 뭐 투란도트라든지 나비 부인뿐만 아니라 많은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탄탄한 소프라노 이제 성악가이신데요. 네. 두 분을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보통은 이제 오페라를 큰 무대로 하는데 네네. 이제 우리는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남편의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오페라 곡들로만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독특한 분위기로 이제 네. 연주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 24일 토요일에는 공성현 퍼커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퍼커션이라는 악기를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공연은 이제 토요일 날 4시에 다른 공연들은 다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네. 이제 토요일 날은 4시에 하는데요. 그 퍼커션이라는 악기를 독주로 이제 하는 것은 드물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서머 페스티벌에는 이렇게 좀 독특한 연주를 구성을 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네네. 그전에 거를 조금 소개하면 뭐 반도네온이라든지 생황이라든지 뭐 하모니카라든지 이런 드문 악기들을 많이 이제 서머 페스티벌에 막 아카펠라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퍼커셔니스트를 섭외를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매우 기대되는 그렇습니다. 연주인데요. 여름밤에 들으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악기가 네. 주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경쾌함과 울림 네.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8월 27일 날 바이올린 공연도 있는데 이것도 참 기대가 되네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정말 독특한 네. 그런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분은 이제 서울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정통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자기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거듭 태어난 그런 폰이라는 예명을 가진 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네, 영상도 멋집니다. 연주하는 모습도요. 이분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도 하고 네. 또 화가이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다재다능하신 분인데요. 자기가 작곡한 곡도 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가지고 일본에서도 공연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재즈 뮤지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혼과 친구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쉽게도 마지막 공연입니다. 29일 목요일인데 어떤 공연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마지막 공연인 만큼 저희들이 좀 더 울림이 크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가슴 울릴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해서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챔버 오케스트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7중주 현악 7중주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네. 네. 바이올린 3명, 그다음에 비올라 2명, 첼로 2명 이렇게 구성된 CMS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네. 그룹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이분들 멤버들 중에는 멤버들은 전부 다 그 솔리스트로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뭐 오케스트라 지역의 오케스트라에서도 그 교향악단에서 활동을 하는 아주 이제 개인 하나하나를 봐도 출중한 분들인데 이들이 또 뜻을 가지고 이런 앙상블을
해오고 있는 분들인데요. 네. 저희들하고 많이 친숙한 분들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를 네, 네. 현악기의 그런 울림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뮤직 페스티벌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먼저 뭐 해주신다면요. 네.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까요? 네, 네. 네. 저희들 관객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오실 때보다 가실 때 얼굴이 환하게 빠져서 가십니다. 네, 네. 네, 너무 그 감동받고 좋은 경험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여름밤의 꿈을 한번 꾸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뮤직 페스티벌과 함께 또 청주 하우스 콘서트의 앞으로의 계획도 응원하면서 이번 공연은요 20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청주 하우스 콘서트의 2024 썸머 뮤직 페스티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민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채소를 얼마 주기로 교체하십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달 주기가 괜찮다고 네. 하는데 길어도 석 달 안에는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칫솔 교체 주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동보건소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칫솔 바꾸는 날 사업을 하기도 한다 하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에 가족들이 쓰는 헌 칫솔을 가져오면 새 칫솔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네, 우리 영동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참여해보시면 좋겠고 칫솔 주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